오랜만에 네 어머니 산소에 간다고 나가셨어. 네, 부산학입니다. 네, 부산학 씨. 여기 서부경찰서인데요. 아버님 가출 신고하셨죠? 네, 그런데요? 네? 어르신, 면세요. 올해 80 먹었어. 따로 드시는 약 있으세요? 당뇨약이나 혈압약 이런 거요? 일체 없어요. 다리를 삐끗하신 것 같은데 연세가 있어서 뼈 안 부러지셨나 몰라요. 엑스레이 결과 나와봐야 알지만 뭐 지금 상태로는 괜찮아요. 심출이 놀라서 그렇지 괜찮다니까. 의사 선생님 곧 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돌아간? 네?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아, 가르면 빨리 뛰어갈 것이지. 목숨이 두 개야. 그러다 아버지 따라가려고 그랬니? 그냥 고맙단 한마디면 되는 걸 뭘 힘들게 썽을 내시고 그런데. 이런 구연. 그러지 마셔요. 우리 이제 동지인데. 뭐? 동지? 죽음의 문턱을 함께 건넌 끈끈한 동지요. 이다니. 감님, 조심히 가셔요. 어디 가게? 제가 여기 한가하게 누워있을 처지가 아니라서요. 아니, 의사 선생 오신다잖아. 멀쩡한데요, 뭐. 괜히 이 검사 저 검사 시키면 돈만 깨져요. 영감님은 자식분들 오신다고 했으니까 조심히 가셔요. 개 조심하시고요. 왈왈. 예민아, 이거 이미. 먼저 가요. 참, 혹시 저 찾으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아셨죠? 알겠다. 건강하시고요. 야, 전화번호 하나 주고 와라. 아, 그래요. 마장동에 오시면 전화 주세요. 내 빚을 내서라도 영감님 갈비탕 한 그릇은 꼭 사드릴 테니까. 공개옥? 네, 개옥이에요. 공개옥이. 부영배요.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가벼운 타박상이랑 찰가상 정도고 정확한 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습니다. 호흡 맥박 다 정상이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현이! 도현이! 아, 설아! 야야, 설아, 어떻게 된 거야? 특별히 다치신 데는 없고 아직까지 다 정상이라고 하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지. 아, 천만다행이에요. 아버님 심장은요? 심장도 무리 없으시대요? 네. 들깨한테 쫓기셔서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 왜 그 시간에 뜬금없이 어머니 산소에는 가셔가지고. 내 말이요. 말씀하시면 어른이 모시고 갈까. 에휴. 지금 아버님 어디 계세요? 저쪽 배드요. 아버님! 아버지! 아버지! 가훈아, 할아버지 때문에 병원 왔어. 그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챙겨 먹고 들어와. 아,
아버지도 참, 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이가 흥신소다 경찰서다 얼마나 찾아 헤맬게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아버님? 이제 응급실에 음짠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아버지. 아우 요즘 야산에 들깨도 많다는데 왜 우리 하필 아버님한테?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가 좀 더 어머님을 자주 찾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이씨 나 정말 속상해서. 아이 가면 간다 오면 온다 말씀을 하셔야죠. 아 그동안 아버지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넘기고 아 걱정할 자식들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 진짜 착착해라 응급실에서 소란스럽게. 의사나 좀 다시 불러봐. 어디가 어떤지 자세히 들어봐야지. 아빠! 아빠! 아빠 괜찮아? 링거 다 떨어지면 퇴원해도 된대요 아버지. 저희가 모실게요. 오늘 도련님 여기저기 운전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 저를 모실게. 어? 아 어차피 다 사직동으로 갈 건데 누가 모시면 뭐. 아 예 저희도 같이 갈 거예요. 아, 그래. 응. 이것들 연극하는 거 봐라. 내가 이러고 두 눈 뜨고 살아있으니 속의 말은 못 써내겠지. 어디 실컷 해봐라. 할아버지 여기 있던 환자분 어디 갔어요? 누굴 말씀하시는지. 할아버님 모시고 같이 오신 젊은 여자분이요. 어디 가셨지? 수납은 하고 가셨나? 그 돈은 나한테 받으시게. 네? 그 여자 병원비 내가 낸다고. 내가. 네, 확인해 볼게요. 네. 여자라니 아버지? 누군데 아버지가 돈을 내요? 같이 오신 분 맞아요? 누군데 아빠? 아버님. 아... 여기 있었다고? 여기? 간호사가 뭔가 착각한 거죠. 그죠 아버님? 맞아. 아버지랑 같이 올 젊은 여자가 어딨어요? 예?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아버님이 그 여자 병원비를 왜 내주시는데요? 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진짜? 설마 저희 실망시키실 일 만드신 건 아니죠? 내가 상상되는 그런 일은 아니길 바래 아빠. 야! 니들 애비가 들깨밥 돼서 황체계를 갈 거란 마당에 고작 그 애미 나이가 궁금해 죽겠냐? 이 갓나 새끼들이 진짜 이... 아버지